이해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수강하고 있는 군에서 수강하고 있는 김민재입니다. 먼저 챕터 1장의 참여 평가 부분입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제가 RRF의 형태를 통한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간단히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올렸었는데, 이에 대해 김철 학우번이 보충의 부분을 잡아주셨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모두 이제 교수님의 학습 내용 외에 강의 외적인 게시물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영환 학우님이 SVD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를 구하는 과정에 대해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칭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A 곱하기 A 트레이싱 보트는 항상 대칭 행렬이므로 유를 구하는 과정은 고유값분에서 직교 대각하는 P를 구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5번은 X분의 사인 X 그래프를 그리는 게시물의 코멘트이고, 6번은 연립방정식을 활용한 CT 촬영 원리라는 글이 게시물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7번은 제가 정사용을 학습하던 중 벡터의 내적을 확률을 곱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학원분들이 답변을 주셨고, 고차원 벡터로 이 개념을 일반화하고 확장시킬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8번도 교수님의 게시물에 대한 코멘트이고, 90, 11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수학 개념인데, 정사용과 코사인이 있어도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을 통해 두 벡터 사이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은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세타를 항상 구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가우스 소거법은 행렬 A의 기본행 연산을 RRF가 될 때까지 시행한 다음, 거기에 RRF에 B 벡터를 첨가해서 첨가 행렬을 만든 뒤 그의 형태만 보고 X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형 S의 표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캐시팝 S는 특수해와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의 합집합과 같습니다. 이때 특수해는 모든 좌회변수에 0을 대입한 무수히 많은 해중 하나인 특수해이고, 수반 동차 연립 방정식은 AX equal 0의 해집합입니다. 행렬의 연산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역행렬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n차의 정사각형 A에 대해 AB가 IN은 단위 행렬, 주대각 성분이 모두 1인 대각행렬, 그런 행렬 B가 존재하는 행렬 B를 A의 역행렬이라고 하고 A는 가역입니다. 이때 만약 마지막 행 성분이 모두 0이면 반드시 행렬식이 0이 되기 때문에 A는 B가 역행렬입니다. 가역행렬의 필요 충분 조건이 행렬식이 0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교대각과 이차형식, 직교대각과 어떤 이차식에 대해, 다변수의 이차식에 대해서 그것을 이차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일반적인 이차형식을 행렬의 곱골인 X트랜스포트 AX 골로 표현하고, 이것을 행렬의 닮음 내용을 끌어와서 직교대각관을 통해 A의 고유값을 구성된 식, 그 고유값 분해를 해서 그 고유값으로 구성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QX는 람다1, 람다2, 그 고유값 두 개를 X1', X2'의 제곱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항상 SVD 그리고 경사강법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파트 1, 2 중간고사 전까지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박스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손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역행렬에 관한 얘기고 엘류브네 이거는 이제 사회 열역 방정식을 푸는 빠른 방법입니다. 최소 제곱해 그리고 최고체의 증명 이게 콜럼 벡터 그 정사각을 이용해 증명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QR분해 QR분해도 이제 최소 제곱해를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정규 직교화 과정 아주 많이 쓰이는 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T값분해 예. 고유값분해가 불가능한 고유값분해는 대각각 가능한 정사각형 행렬일 때만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일반적인 직사각 행렬이나 그런 행렬에서 유사한 행렬 분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이 A가 대각각 가능할 때 A가 대칭일 때 이런 식이 나오고 이때 임의의 행렬이 어떤 행렬이더라도 자신의 전체 행렬과 자기 자신의 곱한 행렬은 항상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직교 대화가 가능합니다. 직교 대화가 가능한 것의 필요 충분 조건이 대칭 행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직교 행렬 UV와 대각선 행렬 시그마가 존재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진 A를 분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시그마에서 0 행렬인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메모리적으로 삭제되면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때 V는 A트랜스포트 A를 직교 대각화하는 거고 U는 A트랜스포트를 직교 대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경사각형법입니다. 경사각형법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도 정리해놨지만 기본적인 정의는 개념은 임계점을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값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항상 임계점을 구해야 하는데 임계점이 구하기 힘든 함수도 있고 쉬운 함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의 임계점은 한번 미분하면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구하기 쉽지만 예를 들어서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진 함수 예를 들어서 x제곱 사인 x 이런 것은 미분해서 0이 되는 x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경사각형법으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 실제 값은 아니지만 그거와 매우 근사한 오차가 거의 10의 마이너스 6승도 안 되는 그 근사값을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내용은 제가 알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 1학기 동안에 중간고사 동안에 학습을 통해서 언더스탠드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저의 유의미한 코멘트 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옵티마이저에 대한 내용을 나왔는데 경사각형법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 행렬에 대해 A 곱하기 A 트랜스포트는 대칭 행렬이므로 U를 구하는 과정은 고유값분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2장 자기평가, 본인의 프로젝트 제안서 등의 아래를 채우시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성형대술을 처음 접하기도 하고 아직 1학년만 마치고 군대에 왔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용을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꾸준하게 아이템버스에 올라오는 동영상 강의를 규칙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뒤에는 수업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A4 용지에 제 언어로 리라이트하고
그것을 요약하여 문의 게시판에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공유한 것을 혹은 저보다 늦은 학생이나 저와 비슷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도 저보다 앞서가는 학생들의 Q&A 게시물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들었던 대학 강의들 중몇안 되는 강의지만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았지만 토론으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남이 아는 것으로 보완하고 제가 아는 것을 남이 모르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와 그리고 평균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걸 이번 중간고사까지 경험을 통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어서 모든 항목에 대해 고수를 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강의 녹화에서 교수님이 항상 SPD와 경사강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강의 흐름도 SPD, 그것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뭐 벡터부터 시작해서 행렬, 뭐 수반, 아 선형 연립방 정식 그리고 뭐 최소직업회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전 내용들을 항상 제 언어로 다시 리라이트하고 그것을 Q&A 게시판에 공유하고 다른 학원분들과 토론하고자 했습니다. 학습 자료는 마찬가지로 A4 용지에 활용하여 초벌 학습하고 그 다음에 Q&A 게시판 활용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질문해보고 답변 받아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 나갔습니다. 3번 내용은 가장 핵심적으로 SPD와 최고제조폐 그리고 뭐 Q1번에 선형 연립방 정식의 풀이 경사하강법, 미분과 적분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풀리 언더스탠드 하였습니다. 다른 동료분들 보면서 정말 저보다 저는 일단 주어진 내용만 학습하는 것으로 버거워서 추가적인 내용을 학습하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관련 내용에 지금 실상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의 예 이런 것을 자료를 공유해 주신 걸 보고 정말 탐구하고 싶은 욕망이 많다고 생각되어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 중에서 SPD가 가장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제가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사물이, 라이다가 사물 객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분명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컴퓨터를 인식할 텐데, 제가 정확한 기술을 모르지만 이 SPD 기술을 활용하면 컴퓨터가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 활용 방안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Q&A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여도 7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코멘트를 남길 때마다 교수님이 칭찬을 해주시거나 다른 학생분들이 훌륭한 언더스탠드 했다는 글을 보면 굉장히 뿌듯했고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70점 정도는 주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정지 학우님과 김철 학우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문의 게시판 활동을 야간 연등 시간대마다 들어갈 때마다 항상 그 글의 작성자의 눈에 띌 만큼 정말 많은 활동을 성실히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도 그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번 중간고사까지의 내용을 학습하는 데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찰 노트. 예,
전체적으로 출석 지적을 했고 의견 존중하고 다른 이번 동료들과 또 수업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마찬가지로 Q&A 활동이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학원분들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체크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잘한 점은 그래도 매 주차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그 주차의 수업은 그 주차에 끝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출석과 분위기 집단 활동을 하였고 저보다 부족한 혹은 저랑 비슷한 학우분들을 저와 같은 정도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Q&A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제가 잘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처음 배운 내용이고 아무래도 군대에 있고 당직 일정도 많다 보니 Q&A 게시판 활동을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확률과 통계 부분부터는 좀 주말에 미리미리 선학습하고 좀더 학습 진행 속도를 빠르게 넓혀가볼까 생각합니다. 저는 장재유 학원님을 칭찬하고 싶고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의 게시판 활동 많으시고 추가적으로 지식도 많으시고 인터넷 서칭을 통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 공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좀 정말 찾기 힘들었지만 게시글 작성하실 때 1, 2, 3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면 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챕터 4점은 제가 Q&A 게시판에서 제가 활동했던 점을 복사해 왔고요. 다음인 것 같습니다. RRF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을 생각해서 그리고 제가 질문 드렸고 답변 받은 내용들이고 오타 발견도 하였습니다. AXB 명령어를 통한 풀이에 대해 정리한 것이고 SVD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SVD 관련 내용이고 제가 이거는 3개 도움을 구하는 과정 제가 코드를 통해 구해봤습니다. 그두번 미분 가능한 3세분 되었어. 이것은 개념들을 먼저 정리하고 경사 강법을 통해 분기점을 효조 참목에 대해 풀리 언더드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한 SVD 경사각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Q&A 활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장은 제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기치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싶고, 자율주행 기반인 라이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운전자의 시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의 원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 자율주행 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해 탐구하고 싶습니다. 현재에도 자율주행이 시장이 존재하긴 하지만 많은 사회적 문제,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발전 방향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최초로 적용된 레인포스팅 러닝 기술,
강화학습인데 이것을 학습해보고 최신 동양 기술과의 차이점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요. 세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고 파이널 코멘트입니다. 1학년만 마치고 군대 왔기 때문에 해양대에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이 과목을 마주했을 때 벡터조차 안 배운 제가 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토론형 수업 진행 방식 덕분에 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의 게시판 활동도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학습 확신을 확립했습니다. 강의와 문의 게시판 활동을 4대6 정도로 진행했고 먼저 강의를 선수강하고 최대한 이해하고 노력하면서 강의를 들은 후엔 A4용지에 다시 재원으로 리라이트 한 후, 그래도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은 Q&A 게시판에 참여해서 토론하였습니다. 둘째, 이제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벡터의 연산조차 어색해하던 제가 이제는 SVD에 대해 혼자서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경사강법, QR분해, L6분해, 최소제곱해, 직교대각화, 행렬의 닮음, 역행렬의 존재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로 이해했다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학습한 대로만큼만이라도 제가 앞으로 남은 과업에 대해서 학습한다면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 처음에 제가 대학 들어왔을 때부터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고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막상 이것이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지도 몰랐고 막막했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자율주행 기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목표와 꿈을 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토론 형식 수업 방식,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모두의 발전을 이뤄내는 교육 현실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진 교수님과 학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